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낮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또 이렇게 전화로 뭐 진로 문의나 그런 것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 시간만 맞다면은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까지 그 다음에 뭐 추천할 수 있는 책이나 그 다음에 뭐 사이트, 뭐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충분히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앞에요. 저희 디자이너가 이제 조금 심혈을 기울였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의견들도 좀 주시면은 나중에 또 제가 또 디자이너한테 의견을 또 전달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은 제가 예전부터 사실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가졌던 부분들이고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할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안주거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과감하게 말했던 어떻게 보면 제 성질을 부리면서 말했던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저한테 이렇게 돌아서 이야기 우리가 들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죠, 사실이요. 좋은 이야기들은 아닌데, 저는 좋은 이야기면은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나쁜 이야기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신경 쓰이면은, 제가 요 활동을 못 해요, 사실이요. 뭐 강의든, 책을 쓰든, 아니면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사실 제가 요거를 선택한 이상, 그런 것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은 별로 그런 근거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워낙 많죠, 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릴 때마다 항상 제가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 IT 보안 쪽에서 좀 늦게 들어온 편이었었어요. 개발자로 있다가, 웹개발자로 있다가, 이제 좀 늦은 나이에 어찌 보면 되게 들어온 케이스여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초년생 때 이제 모이에킹 쪽으로 이제 운 좋게, 취업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이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사업도 그쪽으로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요 분야를 있으면서 제가 이 분야를 싫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도 많이 썼고요. 제 기준으로는요. 책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저자들도 양성을 많이 했고 제가 이제까지 후배들하고 같이 아니면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하고 저자를 약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정확하게는 제가 체크를 안 했어요. 그렇게 많이 했고 또 주위에 좀 많이 책좀 쓰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 최근에는 뭐책 쓰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같이 한번 유튜브 한번 해보자 재밌게 그쵸 이제까지 없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스튜디오도 지금 만들려고 우리 IT 보안에 정말로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요. 그러면 그것이 공사가 끝나면은 저는 어떤 컨텐츠들을 좀 만들고 싶냐면은, IT 보안 분야에 있는 많은 대표님들, 그 다음에, 종사하고 있는 제 선배님들, 이렇게 모시고 굉장히 좋은 토크의 콘서트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해커톤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뭐책 쓰기, 이런 그 교육들도 하나 만들고 싶고 실제 책을 써가지고 그 하루 만에 또 출판을 할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만들고 싶고 그게 없잖아요, 사실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저도 사업성 이거 제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있고 그것이 비즈니스로 올라오면 더욱 좋지만 사실 쉽게 올라오진 않아요. 이게 비즈니스로 올라오기 아마도 수입을 없는 구조까지 올라오려면은 몇 년을 투자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지금 뭐 강의하고 그다음에 뭐책 인쇄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냐? 나중을 위한 거죠, 사실이요.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걱정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걱정들을 하잖아요. 앞으로 이게 10년 될지, 정말 유망 직업으로 10년 될지, 20년 될지, 내가 진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시장은 크지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예, 제일 재밌게 해야죠. 그리고 진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밌는 모습들을 보여줘야만이 그 후배들도, 아, 잘 되고 있구나. 이 분야에 있으면, 저렇게 잘살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잘살수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공부, 이렇게 일을 하고도 많이 벌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건데, 우리가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거, 그 IT 보안 분야나 아니면 이제 모이킹, 제가 종사하고 있던 모이킹,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선택했던 그런 직업들, 진로들, 자기가 좋아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싫어서 그 진로를 선택한 사람이 혹시 있나요? 물론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취업이 됐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사실 말해서 일이 그 일이 싫어진 거예요. 지루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요. 뭐, 바로 싫어지기보다는 지루해진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반복적인 업무. 이게 성장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제, 남한테도, 아, 요거는 2, 3년 해보니까 정말 힘들고 정말 지루해.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것이 좋아서, 예, 그 직업이 좋아 보여서, 또 해보니까 재밌어서, 예, 선택을 한 건데 자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권하고 있지 않으면 안 겠죠. 이제까지 저도 뭐 많은 회사를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제가 조직생활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요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딱 구분을 짓는데 이 조직생활 한 것도 저도 이제 세 군데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는 한 100여 군데 그 회사들을 막 이렇게 돌아다녔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죠. 큰 경험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회사들을 쭉 돌아보면은 굉장히 다 재밌는 어떤 회사들도 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말 일만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가면은 꽉 막히는 그러한 분위기들도 있고, 회사가 있어요. 이게 어디가 더 좋다, 아니면 어떤 업무가 더 좋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직업이잖아요. 사실 자기가 선택한 직업들. 그렇잖아요? 이게 그 회사 분위기라는 것은 어차피 윗분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윗분들이요. 그 팀장님들, 본부장님들, 그 사장님들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간 것이지 사실 내 업무들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 거거든요. 좋아서 선택한 거잖아요. 좋아서요. 만약 그 분위기가 싫으면 다른 회사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직업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기가 그냥 땅을 파는 것밖에 안 돼요. 땅을 파는 겁니다. 떠나야죠. 떠나야 합니다. 왜 자기가 지루하고 싫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100%. 그 다음에 성장 못 하는 거죠. 떠나야죠. 사실이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분류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그게 아마도 욕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고 막 쓸데없이 어떤 후배들한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막 하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냥 요 직업 아니어도 그냥 넉넉하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많아요. 그게 한마디로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후배들은 절실한데 자기는 절실하지 않은 거죠. 그냥 뭐 나름대로 잘 많이 벌었고 뭐나 자산도 있고 뭐딴 걸로도 벌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 보통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메인 분야가 이쪽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것을 하면서도 모이킹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뭘, 딴 거, A라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안 분야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렇게 걸쳐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말해서 저도 뭐 직업이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요 A라는 직업을 가지고 여기에 기반을 잡고 있고 보안이라는 분야는 이렇게 걸쳐가지고 뭐딴 거를 하고 있어. 뭐 인증신사원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고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좀더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안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후배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배의 목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요. 그래서 학생분들한테도 많이 이 모예킹이라는 것이 좋다, 아니면 치매사고되는 것이 좋다, IT 보안, 아직까지 전망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 저도 이제 뭐 글쓰기 강의도 하고 있고, 프로그래밍 개발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좋아요. 사실요. 나쁘지 않아요. 돈도 괜찮게 벌고 있고요. 연봉도 평균보다 좋고요. 사실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후배들한테 이야기해요. 제 강의 들었던 분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모이킹만큼 정말 편하게 했던 직업들은 없었다고요. 제가 널널하게 일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정말 저는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나 인력 관리나 그런 것들을 이 아래에 있는 후배들한테 힘들게 그리 넘겼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제 직원, 지금 현재 제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재밌게 해요. 재미나게 좀. 그래서 저는 항상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다가, 아니면 제가 카페에다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나게 하라고요. 재미나게 하라고요. 나머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은 내가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면은 따라온다고요. 네. 거기까지 버티는 것이 힘들 뿐이죠. 사실이요. 그래서 후배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 선배의 목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뭐 4, 5년 차 선배님들도 꼭 들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선배의 목이에요. 다른 분들은 누가 후배들을 이끌어요, 그를요. 그쵸. 후배들이 진입하기 위해서 누가 조언을 해주고 누가 좋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겠어요. 선배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자기가 지겹다고 해가지고 나쁘게 말해가지고 정말로 나중에 크게 될 후배들을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선배들의 목입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나중에 후배들이 금방이에요. 4, 5년 차 되면은 IT 담당자들 되잖아요. 예, 관리 실무자들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말로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더 좋은 조직으로 갈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큰 대표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남아있다면은 노년까지 보장할 수 있는 분들은 후배들이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뒤에요. 그러면은 선배인 우리 입장에서 후배들이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후배들이 성장을 하면은 우리도 노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10년, 20년. 시장이 점점 점 커지면 우리도 할 일이 더 많잖아요. 뭐 후배들이 뭐 그걸 다 앉아가지고 이 시장을 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설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먹을, 이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시장이요. 저도 사실 뭐 불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 직업에 대해서, 아우, 나 그냥 힘들다. 이런 거는 당연히 있죠. 이게 좋아서 하더라도 힘든 거는 다른 거잖아요. 내가, 어우, 이거, 아, 나 이렇게 기술을 막 이렇게 배워도, 나, 아, 이게 너무 기술이 힘든데? 어떻게 뭐, 오늘 이 강의를, 내일 강의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 시연이 안 되고 있어. 이 힘든 거하고, 제가 재밌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또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힘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으면 좀더 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늘려주라고 뭐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당연히 제가 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들은 많이 늘어나지 못한다는 거.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어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활동을 해야죠. 많이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뭐 유튜브 쪽에서도 IT 보안에서도 몇십만 명, 막 20만 명, 30만 명의 그런 구독자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면은 힘이 되잖아요. 한마디 하더라도, 어우, 왜 보안 쪽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한마디 하더라도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귀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활동을 해주셔야 하잖아요. 나쁘게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저한테 뭐 제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모이킹이나 악성코드, 치매 대응, 뭐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분야에 있는 선배들이요. 이 교육 쪽에 보면은 기술, 이게 후배들이 맨날 기술만 관심이 있다. 안 그래요. 그 기술만 관심 있겠어요. 법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 관리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떤 게 문제냐, 그러면은 그 관리 쪽이나 법 쪽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육들을 만들려고 활동을 해야죠.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교육들을 정말로 잘 짜서 유튜브 활동을 하던, 블로그를 하던, 뭐를 하던 잘 해가지고 그 시장들을 만들어가면 당연히 후배들도, 아, 신입으로 관리 컨설팅을 갈수 있구나. 신입으로도 모의킹으로 갈수 있구나. 신입으로도, 아, 저 개인정보 영역평가나 그런 쪽으로 잘갈수 있구나. 이런 인식을 만들어 주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선배들의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교육을 짜고 활동하고 책 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걸로 인해서 제가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사업도 잘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게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전자책, 특히 요즘 전자책 제가 내고 있죠. 전자책 출판을 시작한 것도요. 사실 돈안 돼요, 지금요. 돈안 됩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매출은 한 달에 1, 20만 원밖에 안 납니다. 10%밖에 안 나죠. 그럼 왜 제가 그것들을 하고 있냐?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 모의킹 분야라는 것들이 알아갔으면 좋겠구나. 아니면은 치매 대응이나 포렌식 쪽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을 내가 전달해 줌으로써 알아가고 나중에 그것들이 시장이 크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재밌기 때문에, 아직은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지, 요것들을 바로 돈이 될 거라 생각하고 휙 던지진 않겠죠. 돈이 되면 좋죠, 저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하고 후배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또 후배들이 그거를 알고, 그거를 저하고 같이 해주고, 시장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영상을 보고 있는 후배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재밌습니다. 예, IT 보안 할 것도 많고요. 재밌고요. 앞으로 국내에서는 만들어 갈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요. 그것들이 당장 자신한테 어떤 보상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오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요. 사실 윗분들한테 다 예산 이제 다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료교육 같은 것도 지금 무료교육 많이 생겼거든요. 솔직히 IT 보안 같은 거 무료교육 많이 생겼는데 그 무료교육 생기는 것도 위에 있는 선배님들이 계획 세우고 매일매일 밤새서 하고 물론 이제 사업을 따와가지고 교육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사업을 유지할 때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작업들 통해가지고 무료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자책도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후배님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재미있고 즐겁게 할수 있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배가 되는 입장이 되면은, 후배들도 많이 이끌고, 이끌어 주시고요. 많은 활동들, 그렇게 해주셨으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저도 술 먹으면서, 술 한잔, 지인들하고 술을 한잔 하면서,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들,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 많이 들어가지고,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